안녕하세요, 유기다입니다. 오늘은 그 갓세븐의 미라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일단 그 이 노래 음악은 뭔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노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랫말도 이 음악에 걸맞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고요. 주제는 이 미라클이라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춥고 어둡던 내가 너를 만난 건 기적이다. 다시 말해서 이 너로 인해서 굉장히 따뜻해지고 굉장히 밝아졌다.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너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다시 말해서 이 팬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결국 이 노래는 뭔가 힘들고 오랜 시기를 지나서 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굉장한 스타가 되기까지의 그 감사한 마음, 거기에 그러한 팬분들과 아주 영원히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이 더해진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꿈이에요, 꿈. 이 노랫말 중에 넌 이젠 내 꿈의 전부인 걸 이라는 노랫말이 나와요. 내 꿈, 갓세븐의 꿈.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뭔가 이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또 춤을 추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가 내 꿈의 전부라고 해요. 그런데 이 그 다음 노랫말을 보면 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. 다음 노랫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꿈이 아닌 우리 꿈 영원히 너와 나누고 싶어 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 내 꿈이 아닌 우리 꿈이 되었어요.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연 이 꿈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뭐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하는 그 대부분의 꿈의 본질은 타인으로부터의 애정과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그러면 가수의 꿈은 무엇인가? 라고 하면은 뭐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또 아주 뭐 돈을 엄청 벌어서 몇백억, 몇천억 하는 건물을 사고 뭐 이런 것이 꿈인가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결국에는 그 자신의 재능과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가수의 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반대로 그럼 팬의 꿈은 무엇인가? 그렇게 그 가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자신들의 존재를 그 해당하는 가수가 소중히 여기고 그 팬들을 또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팬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의 팬, 지지자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노래에 나오는 이 꿈이라는 것은 뭐 가수나 팬이나 동일한 거죠. 그냥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야 넌 이제 내 꿈의 전부야 막 이런 것들이 얼핏 들으면 그냥 되게 입에 발린 소리다 뭐 초콜릿 같은 소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.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또 아주 흔한 사랑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.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또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, 담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좋은 노래죠.